의미 있는 자리에 동영상으로 인사를 개신하게 돼서 대단히 죄송합니다. 권영국은 이 시대의 양심이고 정의라고 생각을 합니다. 정치가 매우 혼탁하고 그 피해를 노동자 서민이 고스란히 안고 있습니다. 이런 시기에 권영국 같은 사람이 정치 일선에서 노동자들을 또 서민을 대변하는 역할을 한다라면은 그나마 우리들에게 작은 위안과 희망이 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. 모두 뜻과 힘을 모아가지고 권영국이 꼭 당선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고마울 것 같습니다. 권영국 후보 화이팅!